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한 얘기인데, 일단 행운목을 작년에는 제가 주로 있는 곳에서 봤기 때문에 수경으로 뿌리가 나서 옮겨 심어서 지금 거대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얘는 한달 만에 봤을 때 밑면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썩었다고 그래야 되나? 이래서 제가 유한낙스를 이렇게 다팍 뿌려가지고 다시 담아놨는데요. 그리고도 겨우 뿌리가 안 자라서 결국은 저이 상한면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속상한데. 사실 이렇게 밑에 뿌리만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옆면에도 약간 이 행운목에 이렇게 싹이 있었는데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유한낙스 뿌려가지고 해서 다시 요런 조그만 싹이 났거든요. 그런데 일단 톱을 가져왔으니까 잘라보겠습니다. 작은 톱이라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 혼자 하고 마지막 마무리 영상 올릴게요. 추가라고 해봤지만 결국은 겉껍질만 제거하는 거에 그쳤고요. 그래서 칼로 그 검정색 부분을 도려냈어도 영 원하는 대로 잘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톱도 작고 제 힘도 모자라고 그래서 모자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잘라서 뿌리를 받아서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21년도 기록된 거에 의하면 5월 19일 날 주문한 토막 핸드 행운목 1,500원 주고 산 거는 뿌리를 내서 심었는데 심으니까 얘가 요거는 굉장히 크게 자랐지만 이거 자체 때문에 까딱까딱 그래가지고 매번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그 화분 흙에다 이렇게 고정해 주느라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칼로, 칼도 별로 좋지 않지만 소독해서 자르고 잘라서 촌농을 입히고 얘는 계속해서 뿌리 받는 걸 시도해 보고요. 얘는 얘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예상보다 면적이 넓어서 상당히 많이 촌농을 뿌려야 되네요. 아, 이제 다 됐습니다. 절단만에 촌농을 뿌린 거는 이제 원래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요. 뿌리 나기를. 손상돼서 제대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자른 이거는 이 페트병을 이렇게 잘라서 뚜껑을 열어야겠다. 영상이 찍힌 줄 알고 계속 얘기했는데 영상이 안 찍혔네.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페트병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굽고. 얘는 이렇게 해서 물삽목 할 거고요. 얘는 못 잘랐지만 그 검댕이를 칼로 이렇게 해봤지만 그래도 잘안 됐어요. 근데 그렇다기에 버리긴 아깝고 얘들이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이때까지는 유화당 스탄물을 뿌렸고요. 밝은 글을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아직 택도 없네요. 더 물을 넣어야겠네. 이렇게 두 개의 개체가 잘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